이라는 저의 전과를 진행했는데 이분 사막사 중에 윤집이라는 분의 후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송장 감독의 이 집에를 가지고 있을 분이에요. 송장 감독. 그래서 이 침대가 이게 무례한 침대인데 이자가 보통 없는 자죠 이게. 그래서 이렇게 예사로 써달라고 부탁을 받은 지 30년이 돼도 이걸 못 썼다는 거예요. 주상을 절대로 망작을 한 적이 없다. 그 전거가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꾸며서 마음대로 쓰진 않는다. 꾸며서 쓰지 않으면서도 똑같게 한 번도 쓰지 않으면 얼마나 고심했지. 그래서 나중에 하다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수당 시대에 예서 중에서 그 변을 따다가 미쳤다. 은혜에 올려다 여기다 방송을 써놨어. 그러니까 주사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다음 이게 주사가 이 대원전, 이 공사 대원전 그다음 이게 무량수각인데 본래 이 무량수각은 이제 주사 고대 그 뒤에 있는 화엄사에 주사 화엄각 때의 무량수각을 써보겠습니다. 그 무량수각이 이제 이 모각이 돼가지고 탁본에서 절마다 지금 다 걸려있죠 이 무량수각. 근데 그게 사실 그 근원은 거기 화엄사 무량수각이 근원이에요. 그 다음 환갑대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쓴 거예요. 이게 주사가 이게 51세 때입니다. 51세 때 그 신자식이라는 분이 연경으로 사신을 가는데 당대의 명문지만 저자니까 그 당대 세도제사인데 김유군을 비롯해서 권도는 조인을 쫙 나가가지고 이게 다 친구들입니다. 이게 전별을 했는데 신은 각자 짓고 글씨는 주사가 제일 잘 쓰니까 주사가 붙잡고 다 썼다고. 그래서 그 시청이 이건 주사가 짓고 쓴 거예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가 짓고 권도는 짓고 쓰기는 주사가 씁니다. 글씨 똑같죠. 그 다음 이게 이제 원교 필결을 맹비난하는 원교 필결품입니다. 그래서 모든 잘못은 원교가 다 저질러놨다고 해서 맹공을 당했어요. 그 원교는 뭐 그 이 현안 법도 모르고 이렇게 팔뚝 들고 쓰는 법도 모르고 하여튼 원교는 형편이 없다고 맹공을 당했어요. 그 금석학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원교도 다 알았어요. 알았는데 정확히는 몰랐죠. 그 다음 거의 이 끝에 아까 보는 첫 부분 다 이렇게 한 책이 돼 있어요. 그 다음 그 책 뒤에 뒷면에 무슨 그 지금 이 강서미술관에 있는데 무슨 생각이니 지금 책 그 원격 필결 후 앞뒷면에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. 그래서 이게 바로 주사 최한도 말고는 이런 사수와 그림이 별로 없어요. 세완과 같은 필치죠. 아주 극도로 자제된 그런 표현이 있고 그려진 주사마라고 그러죠. 그 다음 그 앞뒤로 이런 그림을 그려요. 그 다음 그 원격 필결 후 속에 이게 앞뒤로 그려진 내용입니다. 그 다음 그리고 이제 난냉제그라는 게 제 가족의 주관에 이런 말을 중국에서 아마 이런 난 그림 없을 거예요. 이게 주사는 아니지. 우리가 이제 출란만 있기 때문에 주사는 우리 억센 출란 이게 우리 기질이잖아요. 그야말로 잔디같이 생긴 나를 그려놓죠. 그 다음 이게 주사는 이건 이제 예서 쓰는 대가 하는 거예요. 이제 주사가 남의 글을 잘 옮겨 쓰지를 않는데 거기에는 가끔 그 정판교 씨가 가끔 이렇게 화제로 옮겨 쓰지 있어요. 판교만은 인정을 해요. 그 다음 이것도 따놨는 저희 그 다음 마찬가지 그 다음 이게 이제 주사가 자아보다 17년 후인데 자아한테 영향을 미쳐요.
주사가 운반당하고 사제관계를 갖고 나서 자원자로서 자라 그러니까 자하가 가서 운반당을 만나요. 그 운반당 만나는 자리에서 이 그 거기에 이 화가 한 사람이 와 있다가 운반당을 그 서재에서 자하를 그려요. 그래서 그 거기서 그려온 이게 주사가 이걸 가져와서 이걸 이제 옹방강한테도 발굴을 받고 옹방강 자세 옹수봉한테도 받고 와서 추사한테 다시 받아요. 그러니까 17년 선배로 시서와 산절로 당신을 울리는 이 자한데 17년 후에 아들뻘인 그 추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받는 이런 그 아름다운 광경도 지금 자연에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자아 글씨가 원래 이게 정말 동국진체죠. 동국진체의 면을 가지고 있어요. 이런 글씨였는데 이렇게 아주 고급상하고 그 유려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추사의 면을 받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. 훨씬 굳세고 강건하게. 그래서 불지항문이라고 그러시고 이게 71세 됐어요. 그러니까 배워야 될 거는 아무리 나이가 지는 사람한테도 가서 배워야 되는 거죠. 그 다음 이게 이제 추사보다 13살이 위일 거예요. 이게 누린 조광진 글씨입니다. 이 누린 조광진은 추사가 그 추사 부친 김도겸이 평안감사할 때 40대에 가서 이 인정을 했던 거예요. 평양을 가지고. 그래서 조울리는 처음에는 원조를 배웠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추사 만나고 나서 이쪽으로 이제 확 돌았다는 거예요. 그 다음 딱 보상을 글씨예요. 그 다음 이게 이제 원도님 글씨입니다. 그래서 이제 좀 피력이 약하고 그렇지만 황불하게 주사체를 달았어요.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이 횡핵, 이 가로핵이 이렇게 좀 어깨가 들리는 특징이 있을 뿐이지 거의 주사체를 달았습니다. 그 다음 이것도 그 권도님 글씨예요. 그 다음 권도님이 추사가 돌아가고 나서 추사 초상화를 그리게 정본 지금 국립박물관에 위탁되어 있는 정본 추상화 또 간송미술관에 있는 초본 그 추사 초상이 이 권도니 지휘하의 이한철이 그린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추사 영실이라고 이렇게 그 글씨를 써가지고 지금 추사 영당에 이 글씨가 각이 되어 있죠. 내일 원본은 간송미술관에 있어요. 곧 만약 이제라고 요것만 없으면 추사 글씨인지 써놓고 돌아갔구나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황불하게 써놨어요. 이제 갖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지고 예, 영실 글씨니까 이것까지 써놓고 하여튼 추사에 관해서는 뒷마무리 싹 다 해놓고 돌아갔어요. 그래서 권도님이 이 뒷마무리 딱 끝마쳤을 때 또 안동 집시들이 저 연산으로 부채시키는데 부채지에서 돌아가거든요. 근데 실록에는 예산에서 돌아갔다고 해놨어요. 권도님 하면은 올해 추사가 연산되니까 추사 고향인 예산에서 돌아갔거든요 하고는 예산으로 돌아갔다.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찾아보니까 다른 기록에서는 죄 연산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. 그 다음 이게 이제 우범 조희력이 추사 돌아가자 이 애사를 쓴 겁니다. 그 다음 이게 권도님도 아주 방불하게 써요. 추사체 이거는 추사 막내 동생 막내하고 김상일 씨 금미 김상일 이게 추사에 비하면 뭐 형편없이 약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사체를 따라 쓰고 있어요. 그 다음 이게 이상적 글씨예요. 이게 세안도 그리게 그려받은 이상적이에요. 그 다음 이게 방해용의 글씨예요. 그 다음 이게 이제 추사 수제전하고 하는 신미당 신안의 글씨예요. 저 옥천사에 걸려있는 옛날